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아, GT3, 기아 자동차의 GT3 단체 시승하고 있습니다. K3가 지난 2월에 첫 선을 보였죠. 그리고 연말에 이제 GT1을 라인업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1.6 터보 엔진에 7단 DCT를 올려서 무려 200마력이 넘는 고성능 세단으로, 고성능 GT카로 K3가 거듭났습니다. 시승하는 모델은 1.6 터보의 5도어 모델이고요. 판매가격 2,464만원에 이런저런 옵션들을 추가를 하면 거의 3,0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되지 싶습니다.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생각보다는 뭐 넓다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 있는 뒷공간 마주하게 됩니다. 똑바로 이렇게 자세를 잡고 앉으면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두 개는 아주 꽉 끼고요. 하나 반 정도 여유 있게 이제 들어갑니다. 약간 뒤로 기대 앉으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될 텐데요. 그래도 무릎 앞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어서 차급에 비해서 비교적 여유 있는 실내 뒷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 버튼으로 열리지는 않고요. 차창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고요. 두 단계로 작동 가능한 온열 시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좀 추운 날,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실내를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통풍 시트까지 뒷좌석에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겠죠. 어쨌든 온열 시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패널에 이런 그 빨간 스티치 자국을 넣어서 인테리어에도 어느 정도 포인트를 주는 배려, 세심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암레스트 내리면 뭐 아주 두 개의 컵홀더 만날 수 있습니다. 송풍구,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습니다. 송풍구 아래로 그 12V 전원구 혹은 USB 포트 정도 있을 법한데 없군요. 그러니까 뒷좌석을 위한 그 편의 장비는 굳이 따진다면 온열 시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6:4로 접을 수가 있고요. 뒷좌석 이제 트렁크 용량은 428리터인데요. 아무래도 시트를 접으면 좀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 블랙으로 마감된 인테리어, 그리고 앞에 선루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리는데요. 엔진 사운드가 좀 다르죠. 전자식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와 있어서 좀 더 듣기 좋게 소리를 만져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가속할 때 터지는 배기음, 엔진 사운드를 좀 더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가 있겠죠. 펀트 드라이브의 요소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뒷좌석, 차급에 비해서 비교적 여유 있는 실내 뒷공간 갖추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참, 센터 터널 거의 뭐 없다시피 합니다.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높이로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센터 터널이라기보다는 약간 굴곡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테고요. 가운데에 앉기도 한번 앉아볼까요? 센터 터널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물론 약간 솟아 올라와 있는 위로 발을 걸치고 약간 쪼그려 앉은 듯한 자세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죠. 여러 가지 고성능을 강조하는 외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추가됐고요. 특히 약간 그 빨간빛 도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18인치 미쉐린 타이어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해치백 스타일의 스타일이 언뜻 보면 외건인 듯 또 해치백인 듯 약간 그 독특한 개성이 있는 그런 스타일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어링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아이고, 2.3회전 정도 하네요. 그만큼 타이트한 조향비를 가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운전하는 중에 어떤 예민한 조향의 느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를 적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버튼들이 스티어링 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크렐 오디오와 연동되는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7단 DCT를 적용을 하고 있죠. 직결감이 강하고요. 변속 타이밍이 아주 빨라서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변속기입니다. 포도 세단 GT인 경우에는 6단 수동 변속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GT카들은 모두 7단 DCT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들어와 있네요. 자, 핸드폰 무선 충전기 이렇게 올려놓아서
무선 충전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불이 들어오네요. 다시 체크를 하고요. 계기판 리셋 다시 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에는 GT 마크가 들어와 있고요. 디컷으로 아랫부분을 살짝 깎아놨네요. 잠시 후. 자, 1.6 가솔린 엔진에 터보를 올렸죠. 상당히 차분한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체 반응이 경쾌합니다. 가볍네요. 가속 페달을 툭툭 밟는데 차체가 가볍게 반응을 해줍니다.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와 있는데요. 주행 모드를 변속 레버를 수동 모드로 옮기게 되면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활성화됩니다. 엔진 사운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토해내는데요. 가볍게 누르기만 하는데도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제법 힘이 다이나믹하게 들립니다. 재밌는데요. 그리고 다시 변속 레버를 수동에서 자동 모드로 가면 엔진은 다시 얌전해집니다. 엔진 소리가 좀 더 얌전해지는 거죠. 전자식 사운드 제너레이터, 엔진의 소리를 좀 더 만져줘서 듣기 좋고 다이나믹한 소리로 이 스피커를 통해서 보완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모두 LED 램프로 만들어 놨죠. 오토하이빔 기능을 추가를 해서 좀 더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전자장비들을 또 안전장비들을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기아차는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죠. 드라이브 와이즈 일종의 반자율 운전 ADAS 시스템인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 차로 이탈 경보, 그리고 후측방 경보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좀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잠깐씩은 스티어링휠에서 손을 떼고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작동을 시켰는데요. 속도 설정을 해놓으면 정해진 속도에 맞춰서 차가 움직이고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스스로 조절을 하죠. 자, 제가 제동을 하지 않았는데 자, 거의 정지 상태까지 갑니다. 완전히 정지는 안 되고요. 거의 정지할 때쯤 스마트 크루즈는 해제가 돼서 운전자가 다시 운전에 개입을 해야 되죠. 복잡한 도심에서는 아무래도 드라이브 와이즈가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직접 운전하는 게 훨씬 낫겠고요. 특히 차 GT 카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다이나믹한 차를 선택을 해놓고 ADAS 시스템만 맡겨서 운전을 하는 건 이 차를 선택할 의미가 없겠죠. 앞에 가는 차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상당히 디자인이 멋있게 잘 만들어진 디자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퍼 아래쪽으로 두 개의 머플러 디자인 포인트들이 잘 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뒤에서 보는 맛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18인치 미쉐린 타이어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좀 더 다이나믹한 성능을 받쳐줄 수 있는 타이어죠. 좀 더 도로의 밀착감, 로드 홀딩 뭐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구사를 하면서 좀 더 잘 달릴 수 있게 운전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 튜온 시스템을 더해서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 그리고 엔진 흡기, 스테빌라이저 바, 브레이크, 디스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단단한 하체를 만들어서 고속주행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면서 달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익스테리어 튜닝까지 더해져서 좀 더 외관상의 차별화되는 부분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앞모습에서 그릴이 좀 더 멋지게 변했죠. 다크크롬으로 그릴을 만들었고 그 뒤에 빨간색을 백그라운드로 배치를 시켜서 상당히 인상적인 앞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램프도 견고한 일자라인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해서 상당히 좀 그 고집스러운 견고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 37, 36 조금. 주행 모드는 컴포트 에코 스마트,
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로 가죠. 운전자가 운전하는 데 따라서 차가 알아서 컴포터 스포츠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드에서도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딱 제끼면, 즉 수동 모드를 택하면 스포츠 모드가 되고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작동을 합니다. 소리가 확실히 매력적이어서 자꾸 이 소리를 들으려고 수동 모드를 택하게 됩니다. 제가 올 때는 뒷좌석에 앉아서 왔는데요. 뒷좌석에서의 느낌은 조금 그 휠하우스를 통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운전석은, 거기에 비해서는 뒷좌석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더 조용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내가 조용하다고 하기는 좀 힘들 듯 하고요. 적당한 그 소리, 바람소리, 노면 잡소리 적당한 수준으로 실내로 유입된다 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중형급 차이니만큼 아주 고급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숙함을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좀 있겠죠. 무선 충전기를 이용을 했는데 발열이 있을까 싶어서 만져보는데요, 그렇게 발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선 충전기도 잘 되고 있네요. 자, 운전석을 통해서 보는 시야, 좌우 시야, 룸미러 좋고요.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 때문에 이 수동 모드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소리를 이렇게 듣다가 딱 D 드라이브로, D 모드로 가면 적어도 엔진 소리는 얌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냉풍 시트도 있네요. 상당히 현대기아 차가 이런 그 자잘한 옵션, 자잘한 편의 장비에서는 확실히 우월한 부분들이 많죠. 수입차에, 특히 수입차에 비해서 가격대, 동일한 가격대에서 이런 그 자잘한 편의 장비, 안전 장비들이 좀 더 우월한 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에코 모드를 한번 택해 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내비게이션 모니터에서도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는 걸 보여주니까요, 동승자도 같이 그 정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올리니까 또 노면 상태에 따라서도 그러겠죠. 노면의 잡소리는 확실히 조금 올라오는 편입니다. 특히 토크가 27kg에 달하죠. 27.0kg의 토크가 1500에서 4500rpm 구간에서 고르게 터집니다. 1500rpm이라고 한다면 아주 차분하게 움직이는 순간에서부터 작동을 하는 거죠. 지금이 약 1500rpm인데요. 이미 최대 토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일상 주행 영역, 거의 모든 영역에서 최대 토크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간 토크가 이제 가속을 할 때, 지체 없는 가속을 할 때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죠. 수동 모드로 가면 바로 스포츠 모드가 되니까 말이죠. 굳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러서 조절을 하는 것보다는 변속 레버를 통해서 에코 혹은 스마트 모드를 기본으로 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딱 제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차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진 배기량이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다운사이징이 극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3.0, 3.5 엔진들조차 2.0 밑으로 배기량을 낮추고 있죠. 특히 일본 브랜드들 보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엔진 배기량에 상관없이 일단 그 기계적인 조합을 통해서 엔진의 출력을 극대화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오,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엔진 사운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크게 들리는데요. 아, 근데 약간 뭔가 좀 아쉬운 듯도 하네요. 이제 최대한 가속을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막힌 듯한 소리, 확 호쾌하게 내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RPM을 높게 쓰게 되면 소리가 딱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서 딱 막히는
걸리는 듯한 그런 답답함도 함께 느껴집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좀 단디 입고 나왔더니 덥습니다. 그래서 냉풍 시트를 틀었는데 몸이 쾌적해지는데요. 자, 한번 밟아보는데요. 속도가 높아지는데도 차체 흔들림 그렇게 크지 않고 고속에서도 상당히 중심을 잘 잡고 움직여줍니다. 문제는 도로 상태인데요. 굴곡진 도로에서 전대저온은 조금은 편하지 않은 그런 느낌,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차를 탓해야 될지 도로를 탓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불규칙한 굴곡의 느낌, 흔들림. 분명한 건 서스펜션이 좀 더 완성도가 높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커버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급, 준중형 차급에 비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높은 완성도를 요구를 해야 될까, 기대를 해야 될까 라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아무래도 이 차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수준에서 타협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욕심 같아서는 적어도 서스펜션과 타이어 부분에 있어서 이거보다 조금 더 한 스텝 더 혹은 완성도 높은 그런 마무리를 기대하는 게 무리일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이지만 노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길을 달릴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듭니다. 제도 진동은 잘 잡았네. 가속을 할 때 변속 러버에 손을 갖다 대보면 미세한 떨림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게 없습니다. 그냥 미동도 없는 그런 변속 레버의 느낌, 엔진과 변속기에서 전해져 오는 미세한 떨림, 진동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변속 레버에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진동을 잘 잡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좀 앞이 열려서 좀 달려보는데요. 좀 달린다 싶어서 계기판을 보니까 제법 빠른 그런 속도이고요. 제동의 느낌? 어쨌든 고속에서도 차체를 잘 제어하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잘 달릴 수 있느냐 하는 것, 브레이크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브레이크가 허술하면, 허약하면 불안해서 빨리 못 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GT카가 꼭 빨리 달리는 데에서만 그 맛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빨리 달릴 수 있는 환경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중저속 구간에서도 단단하게 하체가 단단함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느낌, 노면을 딱 지배하면서 달리는 그런 느낌을 제대로 느끼도록 하는 게 이런 고성능카, 고성능을 지향하는 GT카의 어떤 그 기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K3 GT 시각적으로 좀 더 포인트를 잘 두고 있고요. 앞뒤 어떤 그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시각적인 관점에서 포인트를 잘 두고 있고 어떤 그 주행 성능에서도 포인트를 잘 잡아서 운전자가 다이나믹함을 그래도 맛볼 수 있게 세심하게 몇 가지 포인트를 두고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몸을 아주 꽉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그런 버킷시트 타입은 아닙니다. 분명히 약간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는 있는데요. 코너나 제동할 때나 가속을 할 때 운전자의 몸을 시트가 딱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이 있는데 색깔이 바뀌죠. 여섯 가지 컬러로 조명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음성 인식.
FM 97.3. FM 97.3 방송을 수신합니다. 아유, 뭐 바로 나가네요. 밝혀왔습니다. 그러던 멘트. 네, 말씀하세요. 길 안내 교대역.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좀 더 폭 넓게. 그 내비게이션과 전화 걸기, 목적지 설정, 그 오디오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해진 거죠. 인식률도 좋고요. 시속 100km입니다. 자, 7단 DCT의 7단이고요. RPM, RPM 좀 높게 가져가네요. 2000을 넘깁니다. 6, 5, 4, 3. 시속 100에서 2000에서 5200 사이에서 RPM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다시 에코 모드인데도 7단에서 RPM은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1500, 뭐 높아도 1800, 2000이 넘지 않는 구간에서 시속 100을 커버하는데 이게 2000을 살짝 넘어가는데 연비에는 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1.5 터보 배기량의 한계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18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해서 이 차의 공인 연비는 11.9km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평균 연비 11.2. 좀 제가 속도를 많이 올리고 과속을 했고 뭐 시승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곡인복합 연비에 근접하는 연비를 보이고 있고요. 또 마음먹고 차분하게 이 차를 다루면 충분히 공인복합 연비 이상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비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연비 10.2였네요. 공인복합 연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연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로이탈 방지 장치까지 작동을 해봅니다. 자꾸 넘어간다고 쉬라 그러는데요. 활성화가 됐고요. 우주의 운전 알림 서비스로 상담원을 연결 중입니다. 차로를 놓고 살짝 놓치면서 갔더니 부지 운전한다고 상담원을 전화로 연결해 줍니다. 연결을 할 걸 그랬나? 아, 참 대단합니다. 전화 연결이 된다라는 것, 유보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차 자체가 어떤 그 하나의 단말기로서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저런 장비들, 장치들 다시 체크를 해봤고요. 좀 더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자, 잘 달립니다. 아, 제가 고속주행을 하면서 크게 생각 없이 에코 모드로 갔는데도 크게 특이 반응 없이 그렇게 약하다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잘 달려줍니다. 하지만 스포츠 모드로 하면 훨씬 더 강한 반응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엔진 소리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상당히 재밌죠. 자, 가속 페달을 툭툭 밟는데 차체 시트 반응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지만 소리 하나는 확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툭툭툭 하는데 차체보다 소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사운드 제너레이터의 반응은 확실히 이 차를 시승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티카답게 호쾌한 주행이 시원하네요. 마음에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 고속주행에서 차체 흔들림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잘한 진동, 이런 그 규칙적인 불규칙한 혹은 규칙적인 이런 노면의 진동을 오히려 고속주행을 할 때 무시하듯이 밟고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속도가 낮을 때는 그 진동을 그 굴곡을 다 타고 넘는데 고속주행을 할 때는 그냥 상관없이
무시하면서 밟고 지나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쩌면 고속주행에서 조금 더 편안할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고속주행할 때 노면에 어떤 그 굴곡 흔들림이 확실히 덜 다가옵니다. 어중간한 속도에서 노면의 진동이 불쾌하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고속주행을 할 때 이 속도가 주는 불안함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확실히 속도에 비해서 덜합니다. 속도가 빠를 때는 가속페달을 어느 타이밍에서 떼야 되나 하는 그 불안함을 운전자가 쭉 안고 달리거든요. 그 한계점이 좀 더 높습니다. 높게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계기판에서 내비게이션을 띄워주니까 그냥 계기판만 잘 보고 가도 길 잃을 염려는 없겠죠. 한동안 핸들을 놓고 있었더니 핸들을 잡으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자,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앞차의 차간거리를 읽으면서 가고 있고요. 왼쪽으로 차로가 돌아가고 있죠. 자, 편안하게 차로를 읽으면서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저속 구간에서의 반응으로 볼 때 서스펜션은 조금 더 세심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고속에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중저속 구간에서 좋지 않은 노면과 만날 때는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서스펜션을 보완을 한다면, 서스펜션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인다면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차 크렐 오디오를 적용을 하고 있죠. 나름 고급 오디오 브랜드라고 볼 수 있고요. 혼다가 크렐 오디오를 함께 사용을 하죠. 어쨌든 오디오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하세요. USB. USB를 재생합니다. 그 볼륨을 한껏 키워봤는데 음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고음 영역에서도 음이 찌그러지지 않게 잘 전달되고 있고요. 아주 최고급 수준의 음질은 분명 아닙니다. 자질구레한 소리들이 실내로 파고드는 움직이는 차 안에서 듣기에는 뭐 적절한 수준의 오디오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소리를 키웠을 때 고음 영역에서도 전혀 소리가 찌그러지지 않고 분명하게 소리를 전달하는 부분, 그리고 뭐 베이스의 울림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만족스럽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발열이 있네. 스마트폰 한참 동안 뒀다가 지금 봤더니 약간의 발열이 있습니다. 아까 발열이 전혀 없다라는 거는 정정하고요. 어느 정도 발열은 있습니다. 70%에서 뭐 65% 정도였는데 지금 85%까지 충전은 됐네요. 아주 뜨거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뜨거운 직전 따뜻함을 조금 넘어선 정도까지 핸드폰이 달궈져 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서스펜션은 좀 더 완성도를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고속주행은 차라리 괜찮은데 고속에 이르기 직전 뭐 구간에서 중고속 정도의 구간에서 오히려 노면의 불규칙한 노면과 만날 때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100에서 한 120, 30km 구간에서 그런 부분을 만난 것 같은데요. 노면의 불규칙한 사운드, 바운스를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잘 잡아줄 수 있는 정도의 서스펜션. 오히려 중고속 구간이 좀 더 중요하고 자주 접하게 되는 구간인데요. 이 부분에서 차가 좀 통통 튄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하여튼,
노멘의 충격을 미처 다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서스펜션의 세팅 혹은 뭐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늘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노출형 모니터는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물론 안전띠를 맨 상황에서 여기에 부딪힐 확률이 뭐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탑승객의 전면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안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노출형 모니터는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매립형이어야지 맞는 거겠죠. 될까?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된 것 같습니다. 어우, 제법 빠르게 속도를 끌어올리네요. 역시 200마력이 넘는 힘이 괜히 있는 건 아니네요. 역시 힘을 강하게 몰았을 때는 몰았을 줄을 아네요. 아, K3 GT 상당히 맛있습니다. 달리는 맛이 있고요. 역시 시각적으로도 개성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서 한눈에 봐도 진짜 재미있겠다라는 느낌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5도어 GT 같은 경우는 언뜻 보면 외관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있고요. 스타일에서 강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고, 성능에서도 상당히 탁월한 200마력이 넘는 그런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충분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꾸 이 세단의 영역이 좁아진다라는 느낌이 있죠. 전통적인 세단의 시장이 자꾸 SUV에 잠식 당하는 그런 면이 있고, 특히 중형과 준중형 시장이 제일 많이 그런 부분에서 타격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헤쳐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 묘수 중에 하나는 역시 그런 차종 다양화 전략 혹은 어떤 개성이 강한 차종들, 변형 차종들, 여러 가지 라인업을,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차 K3 GT 바로 그런 면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그 제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스포티한, 잘 달리는, 다이나믹한 주행을 원하는 좀 더 젊은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